무슨 일입니까? 챙겨든 게 흉기 아닙니까? 야야야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그럼 안 돼. 비켜형, 나 이렇게 못 사니까. 야, 침착해. 너 오빠만 들어, 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뭔데? 야야야 소야! 아이 야! 야 너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어? 씨는 원래 그 직업 운동선수 출신이었어요. 웬만한 남자는 저리 가라 했어요. 아무튼 스케일도 크고 담력도 크고 아무튼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성아 씨가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인데요. 난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이 아찔합니다. 남자친구하고 심하게 다투는 것 같더니 성아 씨 설마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누가 성아 씨를 좀 말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무모하리만치 용감하고 저돌적인 성아 씨. 그녀의 위험천만한 사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누군가는 점집을 찾지요. 누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온 걸까요? 아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결혼을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구나. 그게 보여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깔끔해서 그래. 하자는 없어. 이놈, 꽉 잡아. 잡아요? 놓치면 후회해. 성아 씨가 웬 남자 때문에 점을 봤던 거군요. 그런데 어떤 남자인지는 몰라도 점괘가 보통 좋게 나온 게 아닌 모양인데요. 며칠 전 한 마사지 샵. 운동선수였던 성아 씨는 얼마 전 은퇴를 한 후 이곳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마사지 샵의 주인이 바로 남자친구 대식 씨입니다. 오빠. 오빠, 잠깐만 누워봐. 아니, 그래. 아니, 잠깐이면 돼. 잠깐만 누워봐. 아, 이따 누워봐, 누워봐. 거기. 여기? 거기. 여기도? 여기 완전 시원해. 너무 좋아.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알지. 금요일이잖아. 손님만 불고. 뭐야? 등짝. 오늘 우리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잖아. 그렇게는 오래됐어.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을 못하지. 알았어. 미안. 아파. 나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생각해봐. 더 나이 먹고 결혼식 하는 거 우울하지 않아? 갑자기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속이 이렇게 안 좋네.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대식 씨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네요. 그런 놈한테 내가 뭘 바라냐. 무속인이 꽉 잡으라고 당부했던 남자가 바로 대식 씨인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성아 씨가 한 건물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데요.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보이는 남녀. 성아 씨가 만날 사람이 이 둘 중 하나일까요? 모르겠고. 저한테 연락처를 그렇게 주시면. 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떡해. 아니. 됐어요. 잠시만. 네. 여보세요? 언니. 야 성아야. 언니. 이들 그런 적 있잖아. 방금 성아 씨한테 커피 세례를 받은 저 남자는 왜요? 한눈에 그 남자가 마음에 들기라도 한 겁니까? 자리 좀 만들어봐. 어? 아니, 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지선 씨의 직장 상사 정우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소아 씨. 그럼 남자친구 대식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날 늦은 밤. 성아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성아 씨는 대식 씨와 3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
바람났냐?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녀? 나도 내 살길 좀 찾아야지. 남자 생겼냐? 어떻게 알았어? 뻥치시네 이씨. 뻥 아닌데. 그리고 결혼 말만 꺼내면 내빼면서 내가 뭐 천년 만에 오빠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어? 나 피곤해. 얘기하다가 어디 가? 송아 씨가 다른 마음을 품은 것 같으니 대식 씨 아닌 척해도 긴장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송아 씨가 멋지게 차려입고 길을 나섰는데요.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젊은 남자가 송아 씨의 뒤를 쫓고 있네요. 이 남자는 송아 씨하고 무슨 관계이기에 뒤를 밟고 있는 걸까요? 이 남자 숨어서 몰래 송아 씨를 감시하려나 본데요. 송아 씨가 찾은 곳은 한 커피숍.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나 본데요. 아니 이 남자는 며칠 전 부딪혔던 정우 씨 아닙니까? 성아 씨 소개를 부탁하더니 드디어 자리가 마련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누굽니까? 얼마 전 점을 봐줬던 박보살까지 와서 성아 씨와 시선을 주고받네요. 이정우님이시죠? 아, 예. 제가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아라고 합니다. 아, 예. 앉으시죠. 아, 정우 씨는 성아 씨를 못 알아보는군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아,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 어려서는 농구했었고요. 아, 농구하셨구나. 어쩐지 늘씬하시다 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 결혼은 언제쯤? 빨리 하면 좋죠. 또 나이도 있고. 아, 실례했습니다. 미리 제가 잘 알아보고 왔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나이가 좀 있는 분을 원했거든요. 가사도우미 경우도 많으면 좋고. 저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 드리시면 후회 안 하실 텐데요. 미안합니다. 그럼. 소개팅인 줄 알았더니 가사도우미 면접이었군요. 성아 씨, 이렇게 해서라도 정우 씨에게 접근하고 싶었던 겁니까? 저런 놈이 다 있어. 거 봐. 내가 아주 깔끔한 놈이라고 그랬지? 두고 봐. 저 남자 내가 꼭 잡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한가진 곳에 주차된 차에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명수야. 성아 씨 뒤를 밟았던 명수 씨가 대식 씨와 아는 사이였군요. 그럼 성아 씨를 미행하라고 시킨 것도 대식 씨였던 겁니까? 이정우, 나이 40세. 혼자 살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1분도 안 틀려. 완전 칼이야. 역시 그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야, 너 근데 진짜 손 씻은 거 맞아? 손? 깨끗이 씻었는데? 야, 그래도 영석이 조폭 출신이라서 그런지 내 감각이 아직 좀 살아있어. 형, 살아있지? 와. 오케이, 좋았어. 아니, 근데 이제 뭐 어떡하려고? 뭐, 손 좀 봐줘야지. 대식 씨가 정우 씨에게 해코지라도 하려는 걸까요? 할까요? 자, 일단 계획은? 무슨 계획인진 몰라도 조폭 출신 후배까지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오후 한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에 성아 씨가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정우 씨의 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방법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현관문 여는데 실패한 성아 씨가 장비를 챙겨 올라온 것은 옥상입니다. 혹시 벽이라도 타고 정우 씨 집으로 들어가려는 건가요? 에이, 설마요. 아, 설마 했더니 진짜인가 본데요. 성아 씨 괜찮을까요?